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카 저의 루시입니다. 저희 TV 제작을 보셨다면 전선이 들어가지 않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방법은 배터리 뱅크를 만들었는데요. 배터리 뱅크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배터리 뱅크를 만든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워닝. 저희 마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배터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보실 때 좀 유념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DIY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커터, 와이어 클램프, 벤치, 그리고 드라이버, 솔로 충전 컨트롤러, BH 테이프, 전기 전원 테이프, 옆으로 넘어와서 USB 소켓, 그리고 볼티지 미터, 20V 소켓, 인버터, 퓨즈 홀더, 퓨즈, 와이어 커넥터, 와이어, 글루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12V 50A 딥사이클 배터리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좀 있을지 몰라요.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 중간중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에서 컨트롤 박스라고 치면 찾을 수 있는 케이스랍니다. 배터리 케이스에다가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구매한 그 아울렛 그 플레이트를 먼저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을 건데 플라스틱에다가 그 스크래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울렛하고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해가지고 구멍을 뚫을 부분을 이제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려줄게요. 옆에 보이는 박스는 솔러 차지 컨트롤인데요. 여기 부분도 나중에 와이어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강 와이어를 어디로 뚫을지 그림을 마크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옆으로 돌려가지고요. 지금은 인버터 겉에 부분이 나올 예정이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미리 수치를 재놓고 박스 바깥에다가 지금 옮겨서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는 인버터 플레이트 부분은요, 배터리 케이스 바깥에 부착이 될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분리시켜주고 있답니다. 플레이트에 연결된 전선들을 하나씩 뽑아서야 분리를 시켜주는데요. 저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센트 부분 전선이 납땜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전선과 달리 쉽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나사를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대충 눈짐작으로 그렸던 부분을요, 맞춰가면서 다시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얼추 맞는 것 같죠? 이제 그린 부분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작은 드릴 빗을 사용해가지고요, 먼저 파일럿 홀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파일럿 홀을 4개를 뚫어준 다음에요,
드릴빗을 사용할 건데요. 이 드릴빗은 나무에 사용되는 거라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사용하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저희는 또 다른 도구를 사기가 싫어가지고 나무 작업할 때 사용했던 거를 사용해서 뚫을 예정이랍니다. 자, 뚫어 보는데요. 잘 뚫리는 것 같죠? 하나 구멍이 뚫리는 거 보고 난 후에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멍도 천천히 뚫어주고 있습니다. 아이쿠야. 구멍을 뚫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는 드릴빗이랑 그 플라스틱이랑 얽히는 바람에 구멍이 뚫다가 반쯤 뚫리다 말았거든요. 이 부분은 리버스 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제 뚫리더라고요. 혹시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뚫어줍니다. 이제 구멍을 뚫었으니까 여기에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해보니까 맞네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선 부분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보이시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전력을 사용하는 와이어인데 태양열 충전기에 들어가는 태양열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와이어로 되어 있어요. 와이어 두께에 따라서 드릴빗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관계로 두꺼운 와이어에는 조금 더 두꺼운 드릴빗을 그리고 얇은 와이어에는 조금 더 얇은 드릴빗을 사용해서 뚫을 예정이에요. 구멍을 차례대로 뚫어줍니다. 와이어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인버터 부분을 구멍을 뚫어줄 예정인데요. 드릴빗을 사용해서 네 가지 구멍을 뚫은 후에 구멍을 뚫은 부분에는요, 직소 블레이드를 넣어서 지금 뚫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직소 블레이드 자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구멍을 뚫는 동시에,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다시 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직소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는 분들은, 직소 칼날이 뜨겁지 않도록 조심해서 뚫어주세요. 안 그럼 저희처럼 플라스틱이 녹아서 다시 붙습니다. 자, 어쨌든 잘 뚫렸죠?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직소로 뚫은 다음에 나머지는 샌드페이퍼를 사용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인버터 패널이 맞는지 볼까요? 우후, 잘 맞네요. USB하고 12V 미터기 들어가는 구멍이랑 그리고 인버터 구멍 그리고 와이어 구멍 역시 성공입니다. 성공. 자, 이제는 BHB 테이블 사용해가지고요. 인버터 밑에다 붙인 다음에 배터리 박스 안에다가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인버터가 배터리 케이스에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인버터를 바깥에서 전원 부분을 연결을 시켜볼게요. 연결시킨 후에는 이제 플레이트 바깥 부분을 배터리 케이스 부분이랑 붙이기 위해서 BHB 테이프 사용해서 또다시 고정 작업을 시켜줍니다. 인버터 플레이트 부분을 꾹꾹 눌려서 배터리 케이스랑 잘 부착이 될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들어 올려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인버터 플레이트 위에 부분에 구멍이 난 부분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엔 나중에 인버터가
열을 받거나 그리고 조금 식혀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었답니다. 자, 이제 볼트미터랑 USB랑 12볼트. 잘 들어갔나요? 잘 설치가 된것 같은데. 뒤에 있는 부분을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여러분이 보시긴 어떤가요? 잘 고정이 된것 같나요? 이제 솔러, 차지, 컨트롤을 BHB 테이블 사용해서 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후! 아직 와이어는 안 들어갔지만 뭔가 배터리 뱅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짠! 뉴스예요. 방금 보신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썸좀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뜨는 이쁜 얼굴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로 이동하고요. 가셔가지고 구독 버튼도 까먹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영상도 뜰 겁니다.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요. 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